안녕하세요. 아, 참 사는 게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더운데 이제 더운 여름에 아침에 이제 출근과 퇴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왜 이렇게 덥지? 좀 시원한 데서 좀 편하게 조용히 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출퇴근할 때 조금 이렇게 땀을 흘려도 사무실에 앉아서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일을 하죠. 그런데 가끔씩 밖에 돌아다닐 때도 시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 같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아니,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되게 시원하게 일하는데 그러면서도 덥다고 찡찡대니까 참 이기적인 동물인 거죠. 웃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종종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한심할 때가 많고 참 이기적인 놈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누군가를 볼 때, 다른 누군가 생각할 때 뭐 그 나름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자꾸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로움 갖고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확실한 건 뭡니까? 각자 자기 나름의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리고 살다 보면 그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도 겪지만 또 지나고 나면 괜찮을 때도 또 오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반복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뭐 하프를 살아가는데 미끄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잠깐 엉뚱하게 이렇게 빗겨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 확실한 건 뭡니까?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이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 실제는 나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고 다들 힘들더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무리하게 영끌해 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모습이 어떤지 뻔히 정해져 있죠. 금융권들이 그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발라먹고 찢어먹고 이제 뼈까지 다 이제 뜯어먹을 겁니다.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물론 그들에게 괜찮다 괜찮다, 좀만 버티면 나아질 거야, 다시 금리 내려갈 거야, 집값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얘기로 희망팔이 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못 뜨게 할 거죠. 그러면서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아마 끌고 갈 겁니다. 그게 그들의 속셈입니다. 그들이 이미 그렇게 가려고 다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 설계대로 해서 걸려든 이들이 이번에 연끌한 연끌족들입니다. 재살 70%가 넘는 이들이 700만 명.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도 한번 제대로 못 펴고 투잡, 들이잡, 포잡, 미친듯이 일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노동력 부족을 메워줄 이제 역전의 일꾼들이 되는 거죠. 더들한 얘기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과 기득권들, 관련 업계에 있는 놈들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 서민들을 그렇게 전락시킨 겁니다. 노예로, 노비로. 이게 쉽게 뒤집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창궐할 겁니다.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랑구실 못하는 이들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다른 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통의 삶을 사는 걸 그냥 가만히 보지 않으려는 거죠. 복수하는 거죠.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람이 염치가 없어지고 뻔뻔해지고 비양심적으로 바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사는 인생 지금 안에 사는 것도 별론데 깜빵 들어가면 깜빵 들어가서도 아이 뭐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라고 하더라. 밥 데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아프면 약도 주는데 차라리 바깥에 사는 것보다 범죄 저질러서 깜빵 안에 더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점도둑들이 창궐할 거다라는 거죠. 왜? 당장 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데 커피숍 옆에 보니까 노트북이 있다, 핸드폰이 있다,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들고 가서 작물로 팔아넘기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밥 먹고 이러고 지내는 거죠. 뭐 요새는 이제 나이 든 할머니들이 뭐 이사하는 집에 가서 뭐 구리선 같은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이도 이제 상관없는 거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의 나라인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모습들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좀 또 좀 강력범죄 그리고 온갖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터져나올 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양심이 없어지고 그냥 인생을 막 사는 이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유럽이다 미국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뭐 모두 다 선진국이고 모두 다 뭐 뭡니까 시민의식이 투철합니까? 아니죠. 막장으로 사는 이들도 많다라는 거죠. 착실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균 이상의 사람입니다. 상식을 갖춘 사람이죠. 근데 바깥에 가면 회사 밖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양아치들 쓰레기들 천지죠. 대놓고 뒤에서가 아니고 앞에서 앞동수를 치죠. 대놓고 사기를 치는 놈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더 막막하고 더 빡빡해진다. 그래서 사람을 더 조심해야겠다 라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이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파렴치범들, 뻔뻔한 놈들. 아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아예 모르겠어. 누가 나한테 사기 당하라고 했나? 당한 놈이 병신이지. 욕심을 누가 부리라고 했나? 욕심 부린 놈이 바보다. 이런 얘기로 이제 계속해 이제 몰아가는 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쓰레기들입니다. 그런 놈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런 놈들 강력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보통의 사람들이 좀 그래도 삶을 지켜내고 사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가 그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은 거죠. 왜? 정관예우로 자기들 돈 뿌려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휴악해지고 흉폭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양심이 없어진다. 그런 사회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대비하고 지내야 될지 잘 궁리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몰락하고 언제든지 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놈들하고 절대 어울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도둑질할 마음이 없었지만 내가 친한 지인이 우연히 어딘가를 같이 가자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을 뿐인데 그 놈이 도둑질하는 놈이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망을 봐준 범죄자 1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우연히 따라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같이 범죄자 되고 같이 깜빵 가는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을 만나고 말을 쓰고 지내냐에 따라서 삶이 안전해지냐 아니면 엉망이 되냐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